네, 여기는 경동시장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. 저기 맞은편에 서울 양녕시라고 보여요. 네, 뒷골목입니다. 경동시장. 이 뒤에는 다 이렇게 뭐 구매하는 곳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상가가 보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 저 보시면 이제 이게 다 한옥이에요. 이게 옛날에 아 뭐 굉장히 큰 한옥 같은데 처가의 그 나무들을 보면 굉장히 굵죠. 아, 이렇게 한옥입니다. 이게 한 지은 지가 아마도 해방 직후나 그 전에 지어질 수도 있고요. 이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. 이게 뭐 이제 해화동, 뭐 성북동, 이런 도남동 이런 쭉 이런 집들이 많았는데 아직 굉장히 살아있네. 반듯합니다. 집이 아주. 야, 정말 옛날로 돌아간 듯한. 아직 뭐 여기는 그냥 사람이 사는 곳 같아요. 제기동. 어우, 나무 좋다. 아직 쌩쌩하네. 멋있습니다. 멋있는 골목. 이런 골목이 옛날에 뭐 여기 다 그냥 거의 다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다 상가로 변하고 신축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 골목이 좀 남아 있어요. 이것도 보면은 무슨 상가. 아, 재밌다. 예, 한옥이에요, 한옥. 한옥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상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쪽은 다 문을 닫아 놓은 거 보니까 무슨 도매하는 곳인지 아니면 장사를 이제 안 하는 곳인지. 예, 어쨌든 재밌는 골목이었습니다. 골목 여행. 예, 경동시장 뒷골목. 바이바이. 다음에 또 봐요.